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했으면 좋겠다. 평화의 사람 박승희. 나의 앞에 존재하는 사람의 신분과 인격에 상관없이 자존심이라는 작고도 큰 벽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서로 아픔과 기쁨을 나눠야 하고, 아픔과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들을 합니다. 정말 나의 아픔과 슬픔을 아무런 포장 없이 오픈할 수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나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기도를 부탁하며 때로는 상담하며 힘들게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그 내어놓음이 구설수에 올라있고 소문으로 떠도는 현상으로 또 다른 어려움과 힘겨움으로 설상가상의 심리 상태가 될 것입니다. 들었으면 기도해주고 연약한 것은 덮어주는 지혜와 묵직한 입술의 소유자들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부탁받았으면 조용히 기도만 해주는 사람, 형편이나 가정의 어려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필요를 채워줄까를 고민하고 행동으로 도와주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함을 늘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고 중보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연약함이나 어려움이 어떤 흉이나 부끄러운 일처럼 취급되어 구설수에 올려지기보다는 하나의 기도 제목이며 또 하나의 사랑의 실천으로 승화되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어지는 임무와 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상 명령인 증인의 사명과 더불어 현 교회와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말로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입술이 무거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